신이 사랑한 예수, 오늘은 92강입니다. 오늘은 회개의 큰 주제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처음에 나면 충분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삶을 다시 기록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다시 이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경험하는 상처와 불안, 그리고 두려움에 의해서 지금의 자신이 되어가는 것을 느껴요. 상처와 불안은 꾸지람부터 폭력에 이르는 공격에서 비롯되고, 두려움은요, 사랑하는 누군가 혹은 애착하는 어떤 것의 상실로부터 발생합니다. 상처와 두려움은 그러므로 불안과 죄의식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들려오는 많은 소식, 상처와 불안, 그리고 갈등,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입니다. 치료제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만나면 상처와 불안 속에서 움츠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은 힘들어하는 자신을 상대방과 통하게 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게 이끌어 주죠. 대개 인간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려울 때 자기만의 내면의 동굴로 기어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동면하죠. 우리가 경험하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따뜻한 위로가 자신과 이웃의 만남을 가능하게 돕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나 자신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지요.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한편 우리에게는요, 미움을 받으면서도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타인에게서 그 부분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수에 대한 뉘우침은 결국 자기 자신이 가장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진 사람들에 가서 자꾸 뭐라고 하지 맙시다. 위로한다고 하면서 자꾸 반복하지 맙시다. 위로를 통한 어떻게 보면 인종의 2차, 3차의 피해를 주는 거 아닐까요? 지적은요, 결코 사람을 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충조평판하지 말자.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자. 그것만 하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요. 오히려 자책과 타인에 대한 저항만 생겨요. 특히 매일매일 보며 가깝게 지내는 가족들끼리 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이웃들끼리 더 그런 거예요.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끼리 더욱 그런 겁니다. 우리는 실수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타인의 지적을 미워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솔직하게 말해서, 이 솔직하게 말한다면 하지 말자. 솔직하게 말해서 그 다음에는 항상 부정적이에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아 주세요. 저도 노력합니다. 이런 말을 안 쓰려고 합니다. 어차피 라는 말도 가능하면 내려놓읍시다.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다 알아요.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다음에는 부정적이니까 있는 그대로 제가 느낀 대로 내가 말할 수 있는데 라든가 그렇죠? 어차피 이런 말보다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미움은 받더라도 죄의식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내가 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첫 일성,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신 첫 마디, 회개잖아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Kingdom of God comes at hand. 영어로 hand라고 하죠. At hand, 손에, 손아귀에 있다는 거. 회개는 죄 그리고 죄의식과 무관합니다. 죄의식을 갖지 않는 온전한 나 자신으로 충분히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나로 만족하지 않고 온전히 나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죄책감을 갖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적지 않은 분들을 만나서 고해성사도 드리고 또 상담도 하다 보면 서로가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가까운 사람,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너무 가까운 사람들인데 서로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서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상대방도 보는 건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두 분은 똑같아요. 자기 생각대로 상대방을 생각하지 말고 물어봐주면 좋아요. 아,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서로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있는 일일 수 있지만 내가 먼저 지지해 주자 하는 거죠. 아주 단순한 것보다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리고 어린애들 같아요. 유아적인 모습이 있어요. 다 알아주겠지. 섭섭하다. 뭐 저도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이제 용기를 가지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면 본래 자신과 멀어져요. 모습과 생각과 마음이 다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더라도요. 어린애 같은 방식에서 일어서기를 바라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대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걸 내려놓으세요. 상대방은 상대방식으로 바라보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난 이렇게 느꼈는데 당신은 어땠어? 하고. 나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을 하고 나는 부족하고 불완전해도 사랑은 온전하기 때문인데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여라 하는 이 말씀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용기를 내라는 말씀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온전한 내가 되는 것으로 충분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초대입니다. 새롭게 늘 변화하라. 처음처럼 변화하라.
메타노이떼 한번 재고해 봐라. 이는 변화라는 압박이나 강요와 거리가 먼 선언이에요. 우리는 지나친 죄의식에서 벗어나 지나친 어떤 의미에서 어린애 같은 그러한 자기만의 생각에서 벗어나 본래의 나로 충분함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처럼 본디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초대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이 회개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기 여러분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93강부터는 또 큰 주제 부자의 죄, 이제 교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